자, 이제 정보통신이다. 이걸 예전에는 뭐 데이터 통신, 뭐 컴퓨터 통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겁니까 하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아주 심플하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통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의 어떤 시작을 한번 보면은 요거죠, 요거. 요거를 전기통신에선 이 전기통신에선 회선을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모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DSU나 CSU가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응? 예전에 얘가 이제 아날로그 전화망이었었을 때는 모뎀을 썼겠지. 여기가 이제 로테 네트워크. 망일 때는 모뎀이라는 걸 썼고 여기가 이제 디지털 망일 때는 DSU, CSU 같은 거를 썼죠. 그래서 이 DC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서킷이야, 서킷.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래서 데이터 서킷 자 종단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 그래서 DC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DC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기통신 해선. 전기통신 회선의 종단이다 이런 얘기야. 통신 회선에다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DT는 뭘까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가 되겠지. 응? DTE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 호스트하고 내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을 수도 있겠지. 전산실이라면은. 근데 이 호스트가 이 호스트가 어디 저기 뭐 저기 뉴욕에 있고 내가 서울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회선이 들어가야지 연결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분류가 될 수 있어. 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자, 전송계와 이 처리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계는 바로 뭐야? 이거는 이제 호스트 같은 거가 처리계가 되겠고, 이건 이제 전기통신 해선이야. 그래서 전송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DC, 그러니까 DC는 뭐예요? 예,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통신에서. 자, 통신에선. 자, 통신에선. 그런데 이제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통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CCU까지가 자, 데이터 전송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CCU까지가. 그럼 CCU가 뭘까? 통신 제어한다. 통신 제어가 뭐야? 에러 제어. 에러 제어 해야지. 왜? 해선에서 에러 생기잖아. 그렇지? 해선에서 에러 생기니까 에러 제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여기랑 상대하는 애가 있어요. DT 안에 바로 TCU. 이거는 전송 제어 장치라고.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이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여기서 요거 하는 거야. 응? 뭐에? 에러 제어, 흐름 제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제어 같은 거를 얘하고 얘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원격으로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원격으로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바로 통신 제어를 하는 거지. 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뎀이다, 뭐 DSU다, CSU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해선 종단 장치라고 번역을 해. 해선 종단, 해선 종단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뉴욕하고도 서울하고도 연결이 돼. 여기 뉴욕에 있는 호스트, 여기 이제 서울하고도 연결이 되면은 정보통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 정보통신이라고 함은 뭡니까? 바로 전기통신해선에다가 뭐를? 호스트. 호스트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접속해서 정보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정보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을 쓰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굉장히 고속이죠. 고속 뭐 막 그 영화도 막 그냥 날아다니고 그러잖아. 고속이다. 그 다음에 에러 제어 같은 거 해 안에 하지. 그래서 신뢰성도 좋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광대역 전송. 자, 고속 통신, 고신뢰성, 광대역성. 그리고 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하고도
실시간으로 통화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의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굉장히 경제성도 좋지.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국제전화 했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 거의 뭐 공짜죠. 그래서 경제성 아주 좋고 응용 범위 굉장히 넓지. 응용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AR, VR부터 시작해서 뭐 다 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역사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